과장하고 무슨 사이니? 네? 사실대로 말해. 그럼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마. 아니에요, 어머니 그런 거.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. 과장님 맞아요. 얼렁뚱땅 변명하면 넘어갈 줄 알았니? 내가 네 속을 모를 줄 알아? 어머니 왜 그러세요? 너희 둘 그렇고 그런 사이 맞지? 어머니 어제 그놈하고 무슨 말을 했니? 어디서 만날까 얘기했니? 사랑한다고 했어? 아니요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. 사실대로 말하라니까 왜 딴청이야? 그놈하고 무슨 사이냐고? 어머니 말해. 어서 가라. 들어와. 엄마, 옷 다 다렸어? 어, 그래. 다 다렸다. 무슨 말이야, 근데? 정말이야. 막 다리 위로 나 지지려고 했어.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. 당신이야말로 정신과 치료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저는 바람핀다고 의심받는다더니 뭐 피해망상 있어? 세상에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어딨어? 늦게까지 일하면 힘들다고 야식 사줘, 데리러 가라고 그래, 또 옷도 사줘. 뭐가 불만이야? 거기다가 장인어른 병원비까지 도와주시잖아. 당신은 내 장모님을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모함하면 좋겠어? 에휴, 그러지 마. 우리 엄마 같은 사람한테 그러면 당신 벌 받아. 너희 둘 그렇고 그런 사이 맞지? 사실대로 말하라니까 왜 딴청이야? 그놈하고 무슨 사이냐고? 어머니! 말해! 어머니! 왜 이렇게 놀래? 이상하네. 그 속옷이 어디 갔지? 아, 결혼 선물로 받은 건데. 아, 택시! 그래서 지수연 씨 DNA만 검출됐습니다. 아니야, 그럴 리가 없어요. 틀림없습니다. 분명히 이걸로 검사했어요? 예, 사모님. 혹시나 들킬까봐 무슨 술을 쓴 게 틀림없어. 없어요? 네. 혹시 가족 중에서는 뭐 고혈압 이런 분... 아빠가 고혈압이에요. 아~ 그래서 맨날 밤에 그거 재는데. 근데 설마 저는 괜찮겠죠? 아직은 괜찮아요. 약간 사유리 같은 느낌. 역시 지대리야. 난 지대리밖에 없어.